예, 포도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지난 겨울에 다 가지치기를 해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철제만 보이고 앙상하게 가지들만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이 이제 따뜻해져서 포도나무 가지친 부분에 이제 물이 올라오는 것도 이제 있는데요. 지금 가지치기를 이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4월달 넘어가면 이제 금방 이제 싹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지난해에 그 복잡했던 가지들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앙상하게 이제 메인 줄기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이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시는 거는 캠벨포도입니다. 캠벨포도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8년차 돼가고 있는 나무인데 가지치기를 요번에 아주 강정종을 많이 해줬어요. 예. 굵은 가지들은 많이 쳐주고, 여기도 굵은 가지 쳐주고, 세 가지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열리게 하려고, 올해는 좀세 가지를 받아서 키우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비닐막기 쳐져 있는 여기에는, 제가 샤인머스켓을 심었습니다. 제가 샤인머스켓에 이제 요즘,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샤인머스켓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제 비닐을 한칸더 늘렸어요. 요렇게 여기서 이만큼 한 칸을 더 늘려가지고 더 넓혀졌는데, 이 묘목으로 이 삽목을 했던 애들이 되게 커가지고 지금 이런 애들을 더 올해도 더 키우려고 요렇게 이제, 비가림막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이 캠벨포도는요, 가지치기를 이제 다 겨울에 완성을 했으면, 좀 있으면 이제 새순들이 나올 텐데, 그 새순들은 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첫 마디 또는 이제 두 마디, 그러니까 보통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 이제 잘랐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싹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뭐 여기서 첫 마디나 여기 두 번째 마디에서 이제 싹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튼실한 애 하나를 남기고 싹을 다 집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치기를 이제 해줄 거고,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했을 때 너무 바짝 잘라주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순이 동해를 입어서 가지가 이제 얼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순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가지치기 할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올해도 여기에서 제가 한 올해는 뭐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한 150송이 정도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 한나무에서, 예, 요 한나무에서 그 정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샤인머스켓을 좀 보여드릴게요. 샤인머스켓은 반드시 비가림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비닐을 씌운 건데, 자, 요거는 이제 5년차가 이제 돼가는 샤인머스켓 나무입니다. 올해로 이제 5년차가 돼가는데, 올해 여기서 많이 열릴 겁니다. 지난해 가지를 계속 많이 받아서 키웠고, 가지치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로포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캠벨포도처럼 똑같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고요. 제가 또 저쪽 한 켠에 형님이 키우는 모로포도 나무 쪽도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비가림막을 해줬어요. 샤인머스켓이 먼저 지금 물이 올라와요. 그렇게 지금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가지치기 한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만큼 이제 지금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 나무가 지금 물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제 가지가 살아난 거죠. 나무가 살아났기 때문에 땅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좀 빨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로 이제 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나무가 생명을 찾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이런 싹들이 이제 움트게 됩니다. 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켓은 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이 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예.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이거는 괜찮은 거고, 뭐좀 있으면 이제 아마 캠벨포도도 저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샤인머스켓이 더 빨리 오네요. 자, 여기도 보세요.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려고 맺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무에 생기가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조만간에 이제 순이 나올 거다.
예. 자, 순이 나오면 이제 숨짓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샤인머스켓이나 캠벨포도나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또 샤인머스켓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이제 숨짓기를 해주고 할 건데, 키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샤인머스켓과 옆에 있는 캠벨포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순이 나오면, 마디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 아홉 마디 정도까지만 키우고 순을 집어주자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순이 나올 겁니다. 새 순이 나오면 이렇게 키울 거고, 보통, 캠벨포도는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서 이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순짓기를 해주고, 또 알숙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열매가 딱 하나 열립니다. 하나 열리는데 캠벨은 두 송이가 다 열려요. 그래서 저는 두 송이를 다 키우는 편이고요. 한 가지에서 두 송이가 열리는데 다 키우는 편이고, 샤인머스켓은 하나가 열리는데 어떤 가지에서는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열리는 것도 있고 열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댓글로 어느 분께서 조언을 주셔가지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서 순이 나오면 일단 다 키운 다음에, 열매 순이 맺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순짓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걸 모르고, 튼실한 거 하나만 남기고 키웠더니 어떤 것들은 열매가 열리고 어떤 것들은 열매가 안 열리고 하는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많이 있어도 전부 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듬성듬성 열리는 현상들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건요, 얘네는 제가 가지치기 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한 것들을 삽목을 해가지고 키운 애들이에요.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운 애들이라서 별도로 이제 묘목을 갖다 사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키운 건데, 벌써 얘는 뭐 1년생, 예? 2년생, 그리고 3년생, 지금 올해 이제 얘가 이제 4년생이 돼가는데, 그렇게 해도 잘 크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키우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저렇게 꽃꽂이 하듯이 꽂아 놓은 건데 큰 거거든요. 얘도 그냥 놔두면 올해 또 얘도 많이 클 겁니다. 예, 그렇게 키우면 돈 안 들이고도 면목 안 사고도 키울 수 있으니까. 캠벨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캠벨포도 얘도, 예, 여기다 꽂아 놓은 건데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얘도 이제 금방 클 겁니다. 올해 아주 많이 클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 애는 뭐 처음에 이제 분뜬 거를 이제 갖다 심은 거지만, 얘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키운 건데도 잘 크고 있어서, 이런 애를 이제 잘 키우면 뭐 빠르면 올해도 열매를 맺힐 수 있고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요즘 묘목 사다 심어도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을에 이제 가을 지나고 가지치기 할 때 꽂아도 이렇게 심어도 잘 난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나무시장 5일장 가니까 굉장히 과일나무 묘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도나무도 많이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그런데 요즘 과일값이 이제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과일나무들을 심는 집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나무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묘목값도. 뭐 부사나무는 분뜬 거 조그만 거 하나가 뭐 5만원 정도 하던데, 뭐 이렇게 공간들이 좀 있으면 이런 과일나무 좀 심어서 키우는 재미도 있으니까, 예, 정원 한켠에 이렇게 좀 키워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계속 더 늘려가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캠벨포도를 조금 줄였어요. 이 나무를 저쪽에 강 전정을 한 이유도, 원래 이만큼 이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제 샤인머스켓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반 정도는 확 치워버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이만큼만 이제 캠벨을 키우려고 이렇게 공간을 좀 줄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도 키우기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4월달 넘어가면 이제 새순이 나오고 순치기 하는 것부터 해서 또 올해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되니까 같이 한번 참조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고, 아마 제 영상 보시면서 포도 키우는 거 많이 참조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주 재밌습니다. 쉽고 간단하고 가지치기 한 거 이렇게 겨울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숨짓기까지만 되면 예, 뭐 포도는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크기 때문에 예, 올 한 해도 한번 다 같이 예, 포도 농사에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